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14세에서 20세 미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용 에어소프트건을 한 자루 가져 나왔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조금 이제 유아틱스러워요. 바로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에어소프트건 제조회사인 아카데미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스카, FN 스카 스탠다드.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카 H 모델이죠. H 모델이고요. 핑크 에디션으로 기간 한정 생산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나면은 뭐 재발매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 이전에 AK, 금장 AK라든지 이런 이제 커스텀 모델들, 이런 것들을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기간 한정 내에 판매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못 구하는 그런 제품들을 간간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번에 FN사의 스카 H 모델을 이렇게 청소년용 에어소프트건으로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한 지 불과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 아래쪽에 경고 표시가 있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맨날 앉아가지고 뭐 성인용 에어소프트건만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제가 이거를 만약에 구매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리뷰를 안 하겠죠. 근데 이 흔히 우리 이 에어소프트 유저들 사이에서 이런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핑크. 뭐 꼭 에어소프트 뿐만 아니고 남자는 핑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구매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단순히 핑크가 이쁘고 개인 소장용으로 이렇게 벽에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박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스카 H 모델에 대한 것들, 이 옆에도 그렇고 요쪽 요런 측면 전부 다 이렇게 스카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하얀 색깔. 생각보다 이 박스의 퀄리티는 좋습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박스 뚜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옆에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설명서가 되겠죠. 스카에 대해서 대한 요 설명, 배터리는 어디에 들어가고 단발, 연발은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각 부분의 명칭이 있는 설명서가 A4 용지 한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요 비비탄 총 사용 시 주의사항, 뭐 비비탄은 사람한테 쏘면 안 되고 뭐 보안경을 끼고 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인용 비비탄이기 때문에 요 비비탄이 한 봉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0.12g 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비비탄이 하나 들어가 있고, 뭐 여기에 에어건 고장 신고 뭐 생각하기 전에 요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봐라. 고장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방아쇠가 안 당겨진다라고 하면 뭐 안전 레버를 돌려서 확인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요거 외에 여기 아이고 이런 테이프로 붙어 있네요. 예, 아유, 찢어졌어요. 예, 아이고, 떨어졌네. 데칼, 그러니까 스티커죠. 요 기본 스티커 요 세 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건 케이스나 요런 데 아마 붙여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요 비닐은 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총이 이 박스 어느 부분에도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안 되어 있고, 요 박스의 구멍 있죠? 이 홈에 요게 고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홈에서 이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그 점은 있네요. 그리고 제품, 그리고 박스는 안에 열어보니까 요거 요런 식으로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스는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를 소장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박스도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예. 이 제품의 기본적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 스톡이 이 폴딩형으로 되어 있죠. 폴딩형 스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형 스톡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제품은 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쪽에 수직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수직 손잡이는 요 옆에 레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요 레버가 있습니다. 요 뒤에 요 레버를 당겨서 뺄 수가 있습니다. 수직 손잡이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제품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뭐 에어소프트건에 이 수직 손잡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작동 방식은 전동건을 방식입니다. 전동 에어소프트건이에요. 에어코킹이 아닙니다. 에어코킹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장전발을 통해서 당겨서 스프링 방식을 채택을 할 건데 이 제품은 전동형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나이트 타입의 이 그 가늠자가 달려 있는데 이 제품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감은 청소년용 에어소프트 건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않고 이거는 지금 돌려서 뭐 0점 조절이 가능한지 안 한지 는 조금 아쉽긴 한데 확인을 해보면은 볼게요 불가능합니다. 0점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돌아가지가 않네요. 보통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이라도 좀 돌아가게 해가지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픈형 오픈 도트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이 뚜껑을 열 수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일까요? 뭐 비비탄 뭐 채우는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오픈볼트 이 구멍은 이렇게 손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더미 형태라는 것. 그리고 요거는 돌아갑니다. 이거는 요 레버는 돌아가는데 이거를 돌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캡으로 씌워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캡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새 가늠자 이렇게 보고 쏘는 방식이겠죠. 모든 이 오픈 도트는 이 나사 두 개를 풀어서 분리가 가능하고요. 가늠새 가늠자도 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안 되게끔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20mm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 있고 그리고 좌측 그리고 반대쪽 우측에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었고 그리고 셀렉트 안전 단발 오토 이런 식으로 있죠. 이쪽에 안전 단발 오토가 있습니다. 오토가 있는데 이쪽은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쪽은 안 움직여요. 어느 쪽만 움직이느냐? 바로 이 왼쪽만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 단발 오토 이런 식으로 왼쪽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안 움직여요. 더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탄창 릴리즈 버튼은 마찬가지로 이쪽에 오른쪽에 달려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른손 잡이 위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달려 있고 누르면은 이게 빠지는 방식이에요. 비비탄은 탄창에 비비탄을 삽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탄창은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를. 그래서 이 탄창에는 AA 배터리가 총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 뒤쪽 이 레버를 눌러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 AA 건전지가 총 6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6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배터리 들어가는 순서는 요 탄창 이 옆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표시를 보고 위치에 맞게끔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6개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채우면 됩니다. 배터리를 넣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요 안쪽에 있는 이 홈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면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발을 넣고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발. 이런 식으로 단발, 연발. 단발. 근데 사이클이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 단발인데 연발 나가려고 하는 막 이런 타이밍.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오픈
요 윗부분에 이 레버가 있다 했죠. 이런 식으로 여는 부분, 요 구멍으로 비비탄을 넣습니다. 비비탄을 넣어서 장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비비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0.12g 탄 한번 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 한 봉지에 딱 들어가네요. 거의 꽉 찹니다. 예, 요런 식으로 비비탄이 들어가는 방식이네요.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뭐 요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비비탄을 넣었으니까 한번 제가 저쪽에 테스트 사로에, 사로가 아니고 테스트 하는 곳에 한번 격발을 한번 해볼게요. 비비탄을 넣었으니까 한번 저쪽에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영상에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보안경을 착용을 하고 테스트 격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위쪽에 지금 제가 넣는 곳이 있거든요. 예. 아무튼 비비탄은 잘 나가긴 하는데 방에 온 방에 다 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비비탄 잘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외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각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요런 FN사에 이런 라이센스를 받아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각인들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청소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퀄리티가 높은 각인은 아닌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고, 스톡을 접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폴딩 레버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스톡을 접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방식이에요. 풀 때는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당겨서 레버를 푸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스톡의 조절은 총 4단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일단 이 4단이라고 왜 나와 있었는데 왜 하나밖에 안 되지? 예. 이게 4단인가? 예. 아무튼 제가 잘못 봤나? 분명히 이거 아카데미 홈페이지에는 이 4단 조절이 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누르면 빼는 거 끝. 넣으면 뚝. 뭐 아무튼 뭐그 청소년용 용이니까 요거까지 좀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장전 레버는 덤이고요. 뭐 대부분 다 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요 정도 보면은 단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라든지 외형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뭐 2월 초중순 되면은 그 홈플러스에서 판매를 할수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금액이 53,000원이에요. 53,000원의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 비싸다 싸다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54,000원이라는 금액이 비싸다는 생각을 안 들고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하실 때 항상 이런 보안경을 끼고 꼭 비비탄 총을 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 비비탄 총, 이 핑크 에디션을 구매를 하려고 생각이 있는 성인분들은 이 제품의 퀄리티를 본다라기보다는 이런 유니크함을 보고 소장용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소년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내법이 0.14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속기를 가지고 탄속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탄속기로 한번 탄속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속기를 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제품은 그 저기 뭐야 0.14 줄 0.2g 탄 기준으로 0.14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게 0.12g 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탄속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내법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격을 했을 때 대략 한 10m에서 15m 정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손바닥에 한번 쏴볼까요?
아하! 일단 저는 0.2g당 기준으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 뛰면서 많이 비비탄에 맞아봤는데 방금 요거는 그냥 우리 땡꼬 한 대 때리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대 맨살에 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게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가까이서 맞으면 따끔하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 그런 점들은 꼭 주의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게임 이런 비비탄 총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가지고 놀 때 우리 청소년분들 이런 고글은 꼭 필수적으로 끼고 이렇게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에서 출시했던 핑크 이 스카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이 청소년용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들도 많이 구매를 하겠지만 우리 성인분들, 저같이 아저씨분들도 이 제품 많이 구매하는 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매를 한 걸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 아지트, 제 총방에 이 제품은 이제 벽에 걸어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